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가이드 컵컴백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와! We rise. We rise. 함께 해주셨니? 네, 자,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 소희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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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라이즈의 원빈입니다. 와! 와! 브리즈, 제가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죠? 와! 와~ 저희 이번에 토크세시 노래 너무 좋고 멋있고 섹시하고 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역시 울산의 자랑! 안녕하세요, 라이즈 은석입니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라이즈 엔토입니다. 브라키오! 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브라키오! 뒤에 뭐지? 팀 브라키오. 아, 친구가 있는데? 일단 너무 떨리고 또 토크세시가 또 내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궁금증도 다 풀고 갔으면 좋겠고 완전 호기심을 거의 해소시켜 드릴 테니 걱정 말고 많이 오랫동안 지켜봐 주세요. 예. Yeah. 예, yeah, 호기심. 호기심을 당겨. 호기심을 당겨. 자, 덕섹시 스포도 적당히 하면서 와우. 여러분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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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스포가 장난이 아닌데 댓글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원빈이 혹시 뭐 댓글 눈에 들어온 게 있나요? 저 아까 라이즈 폼 미쳤다 라이즈 폼 미쳤다 사투리 한번 제대로 어? 사투리 느낌을 하시죠? 라이즈 폼 미쳤다 시크해 드라마 같아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번째 코너는 바로 라이즈가 팀 라이즈를 직접 소개해보는 코너인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판넬인데 각자 그럼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쭉 살펴볼까요? 적어놨는데 누구지? 누가 썼어? 누구게? 아 누구게? 누구게? 왠지 누구게? 누구게? 누굴까? 쇼타로형인 것 같은 이미 근데 약간 타로형 글씨체 타로형 글씨체긴 하다 딘던댕 딘던댕 맞아요 제가 적었죠 패셔너블 누가 제일 패셔너블한 것 같아요 타로형 누가 봐도 이거 정해지지 않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말 안 해도 서희 서희 워스트가 아니라 베스트를 뽑는 건데 야 아니야 아 근데 오늘 아니야 근데 오늘 잘 입었어 소혜 형 나올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셔츠 잘 어울려 와 와 어 와 좋아요 여기 밑에 그림도 형이 그린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건 뭔가요? 오, 도라에몽 설마? 이건 뭘까? 도라에몽? 이건 뭘까? 본인이 본인. 셀프 포즈. 도라에몽? 아니요. 형이죠. 이거 브리즈. 아, 우리 히스? 아, 우리 브리즈. 브리즈. 아, 진짜. 브리즈. 오, 브리즈구나. 브리즈 귀엽구만. 아, 근데 여기 인형 안에 브리즈하고 하트가 돼 있네. 아. 오케이. 다음. 아, 그다음. 이거 누구 손이죠? 누가 봐도 아 원빈이 형 손이네 누가 봐도 내 손이야 저 그거 할 말 있어 할 말 뭐요? 브리즈들이 모르는 거 있어 응? 알고 보면 서울 사람 아 이게 어, 맞아 이거 이거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 진짜? 충격 900 네? 아 진짜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맞아요 오 진짜? 나도 몰랐어 울산 아니었어 아 서울에서 태어났어 서울, 서울 성북구에서 태어났고 아. 서울에서 살다가 자란 거는 울산에 살았죠 예 처음 알았죠? 이건 누구지? 이건 누군가요? 아, 누굴까? 아, 딱 봐도 보이죠? 네, 아 근데 그 밑에 누군지. 보면 누군지. 약간 홍장구 느낌이 나죠? 와 진짜 아무도 모르겠다 여기 손가락이 포인트인데? 와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 해시태그 떡잎마을 방범대라고 적혀있는데 이 떡잎마을 방범대가 보면은 좀 약간 우정이 끈끈하고 약간 좀 팀 같은 분위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저희 라이즈가 정말 방범대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또 우당탕탕하는 면 아, 맞아요. 우당탕탕 폭풍을 부르는 팀이네 아 그쵸 폭풍을 부르는 라이즈의 역습 와 밑에 짱구는 네, 좀 밑에 좀 빈 것 같아서 그려놨어요 좋아해서 그린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절대 제가 좋아해서 그린 게 아니에요
혼장국. 좋아하기도 하잖아. 혼장국. 그쵸. 사심이 들어갔어. 사심. 자, 여기 진짜 사심이 있는데. 아, 진짜 사심은 진짜 사심이다. 여기 이소희라고. 아하. 소희가 진짜 이렇게 생긴 거 같아. 내가 비슷한 거 같아. 이건 누구죠? 와, 멋있다. 앤톤이네. 첫 문장이 딱 앤톤이다. 왜냐면 라이즈란 팀 참 좋더라. 점점점. 점점점. 아, 들켰네. 브리즈 사랑해, 형들도 사랑해. 아, 형들도 사랑해. 요. 막내다운 답변이었네. 요, 막내.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선물을 그린 게 과연 누굴까요? 아, 그게 선물이었구나. 이게 선물이었구나. 아, 응. 선물이야? 선물? 이게 선물이야? 선물 상자를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성찬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성찬인 것 같아. 맞아요. 그치? 제가 선물을 해시태그로 했는데요. 어이. 저한테 있어서 라이즈는 정말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와. 선물 같은 존재이죠. 현재 진행형인데. 브리즈도 그렇고 라이즈도 그렇고 저한테 선물 같은 존재여서 이렇게 선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도 사실 제가 그렸는데요. 근데 아까 그걸로 이거, 웃긴 댓글이 있었어요. 라이즈 상승 주식. 지금 빨리 구매하셔야 돼요. 네. 지금 구매하시면 저점입니다. 완전 저점입니다.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팔아라. 지금 아직 정강이에요. 아, 정강이요? 올라가자. 또 은석이가 뭐였죠? 저는 저희의 딱 추억을 적었어요. 그 미국에서 BCD. 저희가 미국에서 BCD를 되게 많이 갔거든요. 맞아. 그래서 BCD가 뭐죠? 여기서 언급해도 되나? 북샹동 순두부. 라고. 북샹동 순두부. 순두부. 아, 그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맞아. 거기 너무 맛있어. 맞아. 거기가 진짜 맛있어서 저희가 자주 갔던 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본에서 야키니쿠. 근데 일본에서 야키니쿠를 저희가 먹었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었죠.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안창살? 안창살? 저는 그런 거 못 외워가지고 그냥 다 맛있었어요. 맞아. 상식 저렇게 약간 일기 형식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와. 우리 송은사 어린이 일기를 잘 봤습니다. 네. 또 은석이 일기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후이는 뭐였어요? 저는 그 옆에 있는 해와 비행기. 라이즈를 말하면 연상되는 것들. 예. 아, 라이즈 뜬다. 네. 상승하다. 아, 뜬다. 상승하다. 상승한다. 해도 뜬다. 뜬다. 아. 비행기도 뜬다. 주식도 뜬다. 별도 뜬다. 라이즈는 뜬다. 아. 뜨는 게 없네요. 아. 뜬다. 뜬다. 좋았다. 좋았다. 메모리즈 비하인드 이거 엄청 짧은 건데. 네. 녹음을 한 번밖에 안. 아, 맞아. 아, 맞아. 게러기타는 거의 세 번? 네 번? 게러기 진짜 많이. 했고. 많이 했었던 수정 녹음을 많이 거쳤는데 메모리즈는 한 번. 네. 최근에 오랜만에 메모리즈 뮤비를 봤었는데. 오. 뮤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뮤비 저희 팬분들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 뭐 10년 뒤 저희가 그 뮤비를 봤을 때 약간 데뷔 때의 추억들이 되게 약간 잘 담겨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진짜 왜? 10년 뒤에 다시 보면 진짜 놀랄 것 같은. 우리 오래 할 거잖아. 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앤토니가 그 메모리즈에서 그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 다 잘 나왔지만 기타도 잘 나왔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모리즈의 그 앤톤의 그 수영하는 모습은 진짜 앞으로 아 심지어 그때 죽지 않았어? 밖에. 아, 맞아요. 약간 살살했지. 질 때라서. 근데 성찬이 형도 잘 나왔잖아요. 아, 저요? 저는 물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나왔었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트레이닝도 잘했고. 오케이. 멤버들이 각자 생각하는 메모리스와 게르기타의 안무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근데 아무래도 게르기타 그 스텝이 스텝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거에 묻힌 안무가 하나 있어요. 그 3절 딴딴딴 하고 베이비 스틸 하면서 점프하는 것 같은 거. 그게 있었네. 그것도 어려웠어. 바닥 쓸면서 발 쓸고 넘기는 거.
멋지나 이게 제 요소. 그거 한번 보여줘. 수리 한번 제대로 보여줘. 너 한번 보여줘. 이게 진짜 잘 보지 않으면 잘 몰라. 여기 미끄러질 수도 있어. 6, 7, 8, 던, 던, 던. 발을, 발을. 넘어지는 베이비. 하나, 둘, 셋. 스틱! 와! 예. 맞아, 맞아. 와, 진짜 이거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는. 약간 이렇게 넘어지듯이. 나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맞아, 이 슬라이드 하면. 솔직히 난 이거는 쉬웠어. 어, 나도 이건 쉬웠어. 이 스텝은 사실 우리가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막 한 번에 배운 것처럼 나왔었잖아. 근데 사실 그 저희가 그 전에 그 스텝을 미리 마스터를 해놨었잖아요. 맞아. 맞아. 아. 그 스텝이 원래 해외에서 엄청 그 댄서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유행하던 춤이었었는데 그래서 저희끼리 막 따고 있었는데 그게 안무에 딱 나와가지고 좀 거. 수월하게 한 건 맞죠? 맞죠. 엄청 수월하게. 맞아요. 근데 또 그걸 신기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전 세계 팬분들이 다 그걸 따라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틱톡도. 아 진짜요? 저희 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틱톡은 놓칠 수 없지. 맞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예스. 메모리즈. 메모리즈는 어려운 부분이 마지막. 아 삼사비. 마지막. 아, 마지막 이렇게 뛰는 부분. 마지막 코러스가 진짜 처음 배웠을 때. 완전 멘탈이 맞아 정신없었어 정신이 맞아 녹음할 때 성찬이 형은 멱살을 잡고 소희 형은 겨드랑이를 잡고 원빈 형은 만세를 하더라고요 이번 토크 섹시 때에도 멤버들이 독특한 자세로 녹음을 했나요? 이거 궁금하다 이것도 이게 또 멱살을 잡은 게 예, 멱살을 잡은 건 아니고 이 저희 게러기타의 던던던 이거 파트가 있잖아요 후렴구에 근데 엄청 낮잖아요 던던던던 거의 이 정도 던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서 성대를 이렇게 쥐어 짜는 거예요 아 압박을 해서 압박을 해서 던던던 알라빈 너와 맞추는 춤 이게 약간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아 이유가 있었구나 동굴 가겠어 나왔더라고요 이거 말한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겠지? 어 맞아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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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한 게 추워서 그 저희 메모리즈 디렉 보신 분이 켄지 작가님이시잖아요. 켄지 작가님이 저 처음 녹음하실 때 자세를 하나 정하고 그 자세로 쭉 해보자 하셔서 처음에 이 자세를 했는데 네, 그 자세로 쭉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자세가 되게 집중이 잘 돼요.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안정감. 이렇게 딱 하면 몸이 딱 잡혀가지고. 몸이 잡히고. 안정감이 있네. 어. 오,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Start away! Start away! 응. 이 자세로. 이 흉통이 딱 잡히네. 짱! 딱! 안정감이 있네. 원빈이는 만세를 했다고. 아, 맞아요. 저 누구한테 이렇게 해요. 어. 아, 여기서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서. 아 진짜. 옆에서 봤으면 무서웠겠다. 그러니까 이게 삼자가 보면 좀 웃기긴 한데 이게 고음 할 때 이제 손이 좀 위로 가야 녹음할 때는 뭔가 심리적으로 편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돼요. 오 심리적으로 뭔가 이게 안정감이 이거 어떻게 뭔지 알 것 같아 뭐야 썩은 불리는 거야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셰프들이 맞아 맞아 셰프들이 이거 이거 이렇게 하자 소금 이렇게 몸이 약간 열려야 소리가 잘 나나 보다 그 소희랑 반대 소희는 소희는 이렇게 흉을 잡아야 돼 소희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신명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요? 와 사실 팀명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팀명 하나 더 말해도 되나요? 뭐 있었죠? 그 더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두 개 있어요. 엔드원. 어 맞아 오랜만이다. 후보의 엔드원이랑 엔드원이랑 라이즈. 그리고 또 이상한 거 있었는데. 독특칠성. 독특칠성. 맞아. 독특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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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곱 명이요. 일곱 명이니까 일곱 명의 별. 사실 약간. 후보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라이즈 딱 들었을 때 뭔가 이게 맞다라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라이즈 했을 때는 좀 뭔가 평범하잖아요 평범하다라기보다 약간 좀 되게 뭔가 독특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좀 딱 들었을 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저도 생각했을 만큼. 맞아. 근데 이게 진짜 킬링이었던 거예요. 라이즈 앤 리얼라이즈에서 아. 라이즈하고 아이 두 개가 있었던 게 오! 오 괜찮은데? 괜찮다. 이랬던 것 같아요. 난 좀 세다고 느꼈는데?
아, 세다 모르겠어. 어, 오히려? 라이즈. 어. 라이즈가. 라이즈만 딱 들었을 때. 라이즈? 너 너무 센데? 아. 아. 그런 느낌이. 근데 엄미가 너랑 잘 어울리긴 해. 세니까. 세니까. 야, 만약에 북두칠성 원빈이었어 봐. 둘, 셋.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입니다. 아, 화제는 됐겠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입니다. 이제는 내일 공개되는 저희의 신곡 토크섹시를 소개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찍은 현장 사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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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넌데? 승하나? 멋있다. 아, 맞아. 전해요. 이게 뭘까? 뭐야? 진짜 목베개야? 네, 저, 아, 제가 이게... 좋아하는 목베개랑 비닐을 쓰고 있네요.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면서 조는 것 같은데요. 되게 아, 네. 포근해 보이네. 서서 조네. 차에서 목베개를 하고 자면서 이제 현장에 왔는데 딱 내렸을 때 찍힌 거구나. 어, 맞아요. 딱 그때. 딱 정확하게. 네. 이거 거네요. 우리 비행기 세트 아니야? 비행기 탈 때 쓰는 거. 맨날 챙기는 거예요. 목베개. 근데 차에서 저러고 자면 편하긴 해요. 아, 제가 맨날 이렇게 목베개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맞아. 지금도 자요. 아니, 회사 오는데도 맨날. 지금은 맨날. 차에다 뒀죠. 어, 차에다 두고 다니잖아. 두 개가 있잖아. 하나 차용, 하나. 아, 하나 차용이랑 하나 가지고. 진짜 다니죠. 그니까. 방금도 잤었지. 아니야? 왜? 아니야? 어? 아, 무슨 소리 하시는 플러스? 거예요 지금? 어, 이거 좀 이렇게 안무가 좀 공개가 되네. 그러네. 그거네. 따따따따. 아.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뭐 이 정도는? KKK. 아니야. KICK. 킷킷. 킷킷. 아. 오. 킷킷. 킷킷. 킷킷을 모른다고요? 이것도. 아이고. 이것도. 렛츠 킷킷. 와. 어, 어, 뭐야? 어. 아, 이런 거. 턱. 아, 어, 어. 말해 줘.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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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참아. 왜 다들 눈치 봐.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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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투미 투미 턱. 아, 이런 하고 포가. 아, 근데 저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진짜 노래. 한 몇 번 나오지? 마지막에만 나오죠.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많아. 네, 마지막에 네 번 나옵니다. 아. 네, 네. 맞아? 네. 넥스트. 여덟 번. 근데 위산도 너무 예쁘다. 그니까 잘 어울려. 병아리 같아. 어, thank you. 병아리 같아. 병아리. 노란색이라. 저렇게 큰 병아리도 있어? 이건 잘못됐나? 여. 아. 오!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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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그만 어, 그만 따따따 어, 이게 아아 아, 이거 스포 때문에 노래는 네. 없어 따따따따따 멋있다 멋있다 땅땅 근데 안무 진짜 많이 보여주신다 어, 너무 많이 보여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와와와 야야야 안무 왜 이거 마지막까지 가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아 끝났다 끝났다 어 끝났다 어 끝났어 끝났어 이게 뮤비 첫날의 마지막 테이크였잖아요 어 맞아요 아 맞아 이때 아마 아침 4시? 맞아요. 3, 4시였지, 새벽. 맞아요. 와, 근데 스포 진짜 많이. 어. 우와. 와. 와. 이거 뭐 한 거야? 마... 이서희. 이서희 방력 뭐야? 아, 맞다. 내가 한 번 더 넣어보자. 와. 도끼불이네, 저기서. 아. 이서희 뭐, 뭐 아, 했었어? 이름 같은... 아, 얘가 자꾸 리액션 해줘가지고. 아, 옆에서 해줬어? 아니, 이서희가 한 번씩 제 앞에 와서 춤을 추고 가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귀여워가지고 리액션 해준 건데 더 격렬히 추더라고요 점점.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봉황 라운지네. 아, 촬영 끝나고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 넘어가기 전에 라운지에서. 어 근데 저거 누가 찍은 거지? 아 나를 셌으니까. 나. 저 수타령이 찍은 거 아닌가? 어 옆에서. 자고 있길래 내가 네, 찍었어. 그때 피곤했지. 그치 그치. 피곤해 피곤했지. 그치 다 자고 있었어. 다 잤어. 맞아. 다 피곤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귀여웠어. 바로 다음 거 찍었어. 뭐야? 난 이거 뭔지 알아. 예전데. 타는 웃음소리 뭐야? 얼마나 웃겼어? 그치? 저 원빈이 있어. 원빈이 형이죠? 네, 원빈이 형. 불쌍하이. 뛰어오는 거 봐. 뭐요? 근데 뭐, 아, 뭔가요? 엄마 상황이 뭐, 무슨 네. 상황이에요? 저게 제가 딱 샤워를 일찍 하고
제가 선발대로 그 공항에 가려고 했어요. 매니저님이 저를 버리고 간 상황이었는데. 아. 근데 후발 때 그래서 제가 후발 때 촬영을 탔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잘한 선택이었어. 선발 때 촬영이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났죠. 공기압이 많아가지고. 매니저님 너를 두고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재밌어서 그거 찍었어. 매니저님이 저 버렸어. 맞아. 그래서 내가 찍었어. 맞아. 그래서 진짜 너무 실망했어 매니저님. 아니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더 빨리 도착했나? 맞아요. 맞아. 후발 팀이 더 먼저. 더 빨리 도착했어. 아, 운이 좋았지. 6시까지 숨 참으신다는데요? 어휴, 어떡하지? 너무 기대돼가지고 내일 오후 6시까지. 안 돼, 안 돼. 그럼 못 봐요. 방금 이거 다 사진 보고 더 기대되긴 하겠다. 맞아. 스포도 많이 했어. 근데 너무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봐봐, 이렇게 다 알려주실 거면 그냥 오늘 컴백하시죠. 제발요, 브리즈 서원. 오늘 그냥 컴백할까? 할까? 하면 하자. 여기서 컴백할까? 첫 공개할까 여기서? 고품격 토크 말아주는 줄 몰랐어. 말아주는 줄 몰랐. 우리 지금 되게 고품격 토크처럼 들리시는 거 들리나 봐. 아, 그래? 그런가? 그런가? 그럼 뭐 품격이었나 우리가? 브리즈가 우리 부인주가까지야? 그래서 제가 사실 스포 여정인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또 뭘 하려고? 뭘 하려고? 저! 와, 스톱. 자, 저는 우리 브리즈한테 다 알려줍니다. 놀이 10월 27일에 나온다! 와, 저 눈빛 봐. 쇼타로 원빈, 승환 씨 나오세요. 일단 와, 앞으로 나오세요. 일단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이 그 눈빛은 좀 위험한데? 음악 주세요! 잠깐만. 빨리 앉아. 이따 혼난다. 이따 혼난다. 와, 찢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뭐라 그랬어? 혼난 거 아니야? 저는 다 알려준다고 했죠. 다 시상식에서 스포를 했잖아요. 어, 맞아, 아 맞아. 그런 에피소드. 팀의 시상식에서. 똑 섹시. 맞아. 이거 알라나? 브리즈. 이거 맞아. 이거 우리가 섹시. 했는데. 원래 게러기타에서 댐브 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서로 아이콘택 서로 하고. 아, 맞아. 그때 거기 차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맞아요. 이게 그때 스포였습니다. 맞아. 엄청난 스포였지, 이것도. 이제야 말할 수 있네. 그 원빈 형이랑 승환이 형도 스포. 아, 맞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 맞아. 근데 그거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몰라. 맞아. 얘네들 리스 찍었나 보다 할 거예요. 아니, 댓글에다 골리라. 아, 엘리베이터. 네, 둘이서 골리라 댄스 해라고. 골리라. 이게 저희 안무예요, 사실. 맞아, 이게 포인트 안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노래 해가지고 맞아요. 스포를 했었는데 네, 이제 알았으니까. 놀랐죠? 네, 놀랐어요! 아, 근데 곡 너무 짧게 들려준 것 같은데. 멈춰. 렛츠고. 자, 각자 멤버들의 서로 탐나는 파트 구간은 어디예요? 오. 살짝 불러주시고 또 파트 체인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저는 바로 떠올랐어요. 어? 어디? 저는 그 뭐야 3절 들어가기 전에 브릿지에서 성찬이 형 파트. 와, 그, 아, 그 애드립 해봐, 해봐, 해봐. 해도 돼요? 그 가사로 부르지 말고 따따따 그런 거를. 아니야 해도 돼. 해도 돼. When she wanna talk. 맞나? When she wanna talk sexy. Yeah. When she wanna talk sexy. 이거 언제다? 이거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되게 중독성 나왔어. 맞아. 나왔어. 맞아요. 우리 어떡해. 근데 소희가 하면 더 멋있겠다. 수찬이가 그 뭐지? 마지막에 이 파트도 나도 2절. 나도 공기 땀나. 거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기린 파트지. 해봐. 괜찮아. 아, 거기. 아니야, 거기는 안 돼. 거기는 안 돼. 아, 그래. 이거는 뮤비로 봐야 돼. 맞아. 아, 근데 리액션 영상 아니냐. 탐나. 맞아. 많아. 파트가 너무 많아. 그치. 근데 워낙 이러다가 다 많구나. 얘기하겠어. 사실 다 탐나. 아, 맞아. 맞아. 다 좋아. 다 좋아. 순간순간이 모든 파트가 좋아. 파트가 길링 파트. 맞아. 앤토니가 와우. 아, 앤토니. 앤토니가 진짜 아.
진짜 못 보던. 와 진짜 맞아 깜짝 놀랐어. 여러분 앤토니가 남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막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아, 아직은 막내지만. 땅땅땅꽝꽝꽝와와와와 너무 부서지는 줄 알았어 앤토니. 이게 저는 바다쌤을 만나고 나서 좀 앤토니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사실 파트는 뭐 제 파트 안부 원래였었는데 바다쌤 만나기 전이랑 후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 확실히 달라. 완전 그 리미트가 정말 감사합니다. 뚫렸어. 바다쌤 표현력이 있어요. 엄청 감사합니다. 또 그거 있잖아. 이거 안무가 아 이거 배울 때 아, 완전 그쵸? 너무 헷갈려가지고 헷갈리는 파트 아, 헷갈리고 헷갈리고 이거 절대로 못할 거야 사람. 오른쪽 업체 이거 아 이거. 맞아 이거 진짜 이거 나 이거 아직도 못할 진짜 이거 버금가는 안무가 있다. 맞아 맞아요. 아, 전 세계에 있는 미래 브리즈들에게 보내는 라이즈 소개서가 될 수 있도록 브리즈 분들이 저희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입덕을 하게 되었는지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브리즈가 생각하는 라이즈는 어떨지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은데요. 키워드 중 내 키워드가 무엇일지 먼저 찾아볼까요? 자기의 키워드를 한번 가져갔어요. 자기가 자 여기 있다 은서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 나? 너 어떤 거? 라이즈도 또 다 이거 은석이 거. 끝. 끝. 예. 네. 다 했나요? 네. 네. 예. 하나 둘 셋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짠. 근데 형 왜 이렇게 작아요? 모르겠어. 일곱 개 형 남아 있는 거다. 누가 일곱 개 이상 가져? 야 원빈이 여덟 개인데? 아 뭐야? 아, 야 아, 누가 그럼 여섯 개야? 욕심쟁이. 야, 너가 하나 줘야지. 욕심쟁이 아니고 마지막에 다 가져가라 해가지고. 키워드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그만큼 나온 키워드래요. 그러니까 더 아. 많이 추천을 해주신 거죠. 아 근데 틀린 게 틀린 게 좀 생각보다 많은데요? 까만 고양이도 승하는 몇 개 아닌데? 그니까 뭐야? 원빈이 형이 내가 준 건데. 그니까 이게 말이 되나? 우리 팀에 깜고가 두 마리가 있어요. 또 뭐죠? 대문자 인프피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엄청 커졌을까요? 애교쟁이 혹시 아.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애교쟁이? 애교쟁이 쇼타로 형이 가지고 기부해 주세요. 아, 흥정이 형이 갖고 있잖아요. 어 내가 가지고 있네? 야 네가 왜 애교쟁이야? 야 네가 어떻게 애교쟁이야? 이거 쇼타로 형한테 쇼타로 형한테 넘겨 받은 거야. 아 그래? 어. 신이 빚은 비주얼. 신이 빚은 부주얼. 오 흥정이 형 아! 뺏겼다. 이거 원빈이가 준 거야? 근데? 아 제가 줬어요 제가. 이거 공평하게 한 두세 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저건 근데 반으로 찢어라. 찢어야 돼 이런 건. 아이돌령 말랩. 아이돌령 맞는 거. 아이돌령 말랩. 자 앤토니. 앤토니. 앤토니 많이 뺏기네요. 앤토니 미안해. 다시 줘. 맞나? 저정 열정 만수르를 다른 분한테 주고. 안 맞나? 그 살짝 이상하지만 착한 형이 은석인 거 같아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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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남은 형이 은석이 형밖에 없네. 향으로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뭐지? 나 이거 모르겠는데. 형 형을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와 저 탕을 어쩌노. 아 이빨 다 썩는다. 아 양치해야겠다 오늘. 자 이렇게. 나이즈 공식 대극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큰 거지? 그만큼 많이 진짜 나왔나봐요. 그만큼 웃기신 거죠. 진짜 이상한 게 많다. 아 근데 이 형 진짜 한결같아. 근데 왜 아닌 거 같은데? 본인도 뭐가 아닌 거 같아. 형만 몰라요. 이 중에 뭐가 아닌 거 같아. 이 중에? 일단은 이 은은한 관계 아니고. 에? 맞아요. 와 어제 단어 맞아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짜 약간 돌아있어. 은은한 은철경이야 진짜. 그 브리즈들이 보내준 키워드 어땠어요? 다 맞는 말인 거 같아. 고마워요 브리즈. 고마워요 브리즈. 이런 시간 많이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밌어. 이제 브리즈 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 어떡해. 아, 형들은 오늘 방송 어땠나요? 아, 나 AI인 줄 알았잖아. 방송 보셔야 전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역시 당들한 토니. 근데 앤토니가 마무리를 좋아해. 멘트의 상상. 마지막이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아니요. Thank you everyone. 브리즈 만나요. 은은한 광기. 은은한 광기 누가 하셨지? 네. 은석 씨 팬이요. 맞아요. 아니, 브리즈죠, 브리즈. 아, 진짜 어제가 10월 27일에 컴백한다! 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 됐네요. 와, 와 진짜 시간 빠른데 스포 더 하고 싶지만 내일, 내일을 위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저희 브리즈들은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는지 아니요 보여주세요
아, 네. 오, 짧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왜 무시하세요? 저희의 퍼포먼스를 꼭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집중해줘. 오. 오. 어. 어. 이렇게 되잖아. 아, 깜짝이야. 아, 이 형 뭐 하면 이제 스포 같아. 저희가 이번 터크섹시 활동으로 방송은 물론 콘텐츠들도 많이 준비해두었는데요. 형들 숨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네, 또 저희가 방송반을 또 다녀왔다고 소문이 그쵸. 났더라고요. 저희가 사진도 4장을 찍었거든요. 인생 내 것이라서. 노래 부르면서 찍었어요. 맞아요. 네, 노래 부르면서 사진 4장을 찍었는데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만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브리또들 기대해. 브리또들 수가 브리또. 브리또.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뭐야. 사랑 빨리 해주세요. 네, 빨리 노래 더 나가기 전에 빨리 모여. 덕색팀 파이팅! We rock!